안녕하세요. 플랜트 파이럿의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윤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상당히 애국적인 그리고 가장 창의적인 수비 배치인 8괘 배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주역에서 나온 거죠. 주나라에서 사용하던 따지고 보면은 BC 2세기 전에부터 시작했던 아주 고전이죠. 그때 시작해서 어떤 자연의 변화, 어떤 흐름, 새로 또 이런 거 갖고 또 점도 많이 치죠. 보통 역 이런 걸로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태극 문양, 음과 양, 뭐 저런 것도 다 저기서 나왔었던 거고, 태극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저 팔괘 저 문양, 이거 다 외우신 사람들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 태극기에서 이런 배치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고대의 신비, 고대의 힘을 한번 끌어내보는 그런 배치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생긴 배치입니다. 상당히 창의적이죠. 이런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보다시피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팔각형의 어떤 일단 배치를 둘러치고 그 다음에 요 메이즈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요그 미로 배치법이라고 해서 올려드린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그것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offset 배치라고 해서 약간 좀 건물을 그 fences 좀 띄어서 배치하는 그 배치 방법, 이것도 옛날에 제가 아마 동영상 올렸었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배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입구 이거 death door라고 그러죠. 죽음의 문. 이렇게 쭉 어떤 미로를 따라 들어오다가 결국 집중되다 보면 집중 포화 사격을 받는 그런 배치 구조죠. 그 다음에 어떤 벙커나 그런 거 앞에다가 그 스토리지, 요거 이제 그금 저장고, 이런 럼 저장고들이 HP가 그 몸빵이 한3500 정도 되니까, 3000에서 3500 정도 되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보호를 좀 해주면서 그 뒤에다가 방어 배치 건물들을 두어서 최대한 방어를 좀 오래 끌수 있는 그런 배치 구조법입니다. 물론 조금 하나 안타까운 점은 저그 해적회관의 바깥에 있어서 적에 뽀개지면은 패배로 직결된다는 게 조금 단점인 배치이긴 하지만, 추후에 아무튼 저거를 건물을 가운데로 갖고 오는 그런 배치법도 좀 보여드리긴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왜 둘러 그 동네 한 바퀴라는 저동그 배치법을 제가 또 한번 예전에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었는데, 동네 한 바퀴를 쭉 둘러쳐서 어쨌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아니면은 건물을 일단 저 건물들을 뽀개야지만 그 동네 한 바퀴 현상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건너를 최소한 뭐 5마리에서 몇 마리 이상을 외곽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병력이 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비를 할때 유리하게 되는 그런 배치 구조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한번 쫙 둘러쳐 주면서 최대한 그 비치, 해변가를 넓게 만들어 줘서 걸어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또 백업 유닛,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부대가 죽었을 때두 번째 부대들을 또 보내주죠. 걔네들이 도착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배치법을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그럼 저희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과연 수비를 하면 얘가 과연 얼만큼 버티는지, 당연히 이제 실험을 해서 여러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데미지가 제가 손실률이 한30% 정도 됐었는데, 30%면 꽤 괜찮은 수비 배치법입니다. 저 주변에 있는 저 동네 한 바퀴 건물들, 그 건물들을 쫙 뽀개고도 들어갔는데 30%다. 꽤 괜찮은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놈이 이제 어디로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코너로 넣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했는데, 깜빡하고 동네 한 바퀴로 또 병력 분산이 되면서, 신기하게도 그이 해변가가 길면 길수록 이 폭탄병들이 생각보다 요 미로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 요로 요기로 좁은 요 미로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 주술사까지 썼는데, 얘는 수비를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 30%밖에 데미지를 못 가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효과적인 그런 배치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동서남북이 거의 다 완전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들어와도 똑같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참 재미난 그런 배치법을 그 상당히 창의적이죠. 일단 모양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항상 그왜 이중 펜스, 삼중 펜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갖고 있던 그런 배치만 있던 이 플랜더 파이러치의 어떤 정말 이렇게 돌한딱 이렇게 연못에서 돌멩이 하나를 탁 던져서 파장이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배치법이죠. 이번 거는 20%의 어떤 성공률을 보여줬던 그런 배치법입니다.
20%도 상당히 성공적인 배치 범위를 할 수 있겠는데, 보통 한 30% 이하, 특히 20%면 꽤 성공적인 방어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치가 아마도 그랬던 건데, 얘도 보면 지금 거의 다가 대부분이 지금 다 이비로로 들어오다 정신이 없죠. 들어오다가 박격포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그 건타워에 맞아서 또 죽고, 벙커에 맞아 죽고, 죽기 아주 쉽습니다. 꽤 괜찮은 배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해변가가 넓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좀 만만해 보인다 생각을 하면은 일단 1차 병력을 보내죠. 그러다가 1차 병력이 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잽싸게 2차 병력을 또 막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가 제일 아깝잖아요. 유닛 많이 투입을 했는데 많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본능적으로 좀 조금씩 그래도 게임을 자주 플레이하고 싶으면 반만 소비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백업 유닛들이 그 지원 병력들이 너무 빨리 도착을 하면 저 수비 건물들이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럼 데미지가 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건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먹고가 넓어야 하는지. 자, 요 배치법도 꽤 수비가 괜찮았던 기억이 나는 수비 동영상인데 이번에는 7시 방향에서 들어오거든요. 자,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이게 또 한번 실수해가지고 또 병력 분산되고 있죠. 영양받기 이게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래요. 이게 카운트다운이 시작은 되는데 빨리 투입은 해야 되는데 일단 배치가 생소한 배치야. 처음 보는 배치고 보다 보면 이제 연구하다가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3, 2, 1 딱 하면 빠르게 그냥 투입하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유닛의 반은 동네 한 바퀴 돌고 있고 그런 병력 분산되면 이제 게임 끝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저 무슨 박격포죠? 되게 파워 센 거 그라운드 파운더라는 적에 있어서 들어오기. 아, 그리고 이제 이번은 이제 75%의 데미지를 가했던 이건 저희가 제가 완전 수비에 완전 실패했던 그런 배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이 졌나라는 걸 저도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던 그런 반입니다. 생각보다 뭐 20%, 17%, 30% 이렇게 꽤 수비율이 괜찮았던 8개의 그런 배치법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여기저는 엄청나게 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봤더니 일단 폭탄병이 10마리 이상입니다. 폭탄병이 생각보다 10마리가 넘어가면 꽤 위협적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 다 아셔야 되고요. 일단 저 데드맨스 트리거라는 저 폭발력도 꽤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일단 쟤네들이 막 순식간에 뛰어들어가죠. 느낌표 던지면서 그게 꽤나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페인은 저 주술사의 저 부활 스킬이었습니다. 일단 해골병사들 그 부활한 해골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활한 좀비 해골들이 몸빵이 상당히 셉니다. 공격력은 낮지만 결국은 이제 수비 건물들이 분산되면서 공격이 결국은 72%의 데미지가 했던 그런 안이었습니다. 뭐 저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거는 어떻게든지 그 저런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좀 더 컴팩트하게 어디를 가든 이런 방어 타워 안에 그 수비 그 레인지 있잖아요. 방어 타워의 그 영역에 손이 닿는 결국은 그래서 오밀조밀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때 좀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이제 그 펜스에서 어느 정도 이격되어서 배치했던 그런 수비 방법을 제가 제안했었죠. 최대한 걸어 들어오는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런 배치법. 그러니까 펜스에 닿자마자 총을 갈겨서 건타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단 건타워를 맞추려면 한참 걸어 들어온 다음에 많이 맞다가 건타워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법인데 저 72%가 좀 저한테 좀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다시 역시 좀 오밀조밀하게 좀 배치하면은 결국 그 저런 이제 뭐 골드 스토리지나 럼 스토리지를 치다가 결국은 내가 좀 방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 저 네메 그 아카데미 길드 하우스 그 다음에 저 그 술집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반경 안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저 아카데미 건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저걸 때리고 있는 동안 건타워가 아니면 캐논이 대포가 좀 어느 정도 좀 유닛들을 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이런 식으로 오밀조밀하게 한번 모아봤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야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배치를 하면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해적회관도 가운데로 갖고 들어왔죠. 해적회관을 무너져서 패배하는 일도 거의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요새 같은, 그러면서 상당히 멋이 있는 그런 배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건 조금 추후에 보여드리고요. 한번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이런 배치법이 더 수비에 좋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그 전 배치가 더 좋을 것인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대한 이 들어오는 이 죽음의 문, 이 미로 앞에다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런 해변가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가운데다가 배치를 막 하면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겠죠. 어떤 그런 걸 유도했었던 그런 배치법입니다. 근데 데미지가 46%였어요. 46%면 조금 창피하죠. 조금 약간 실패했던 배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치법입니다. 왜 46%인지 한번 다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배웠지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배치법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딱 이 정사각형에 상당히 멋있죠. 배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면은 이 코너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코너로 들어오면 이제 물론 병력이 분산까지 되고 있어 심지어. 근데 이제 이 캐논 두 개가 저쪽을 때리다 보면서 왼쪽에 들어오는 애들 거의 안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오는 왼쪽 위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이 남쪽 왼쪽으로 들어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유닛들이 죽어갈 때 얘가 만약에 지원 병력을 막 좀 다시 투입을 하면은 만약에 해변가가 길면은 한 뭐 10초가 걸, 5초에서 10초가 걸리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지원 병력 넣으면 한 3초 안에 다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금방 이런 수비 건물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패배를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수비 건물이 빨리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나머지 이런 뭐 저장소 같은 것들은 껌이죠. 그래서 피해가 되게 컸던 실수를 했었던 아닙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괜찮을 거라고 오히려 저는 아카데미나 길드아웃을 때리면서 상당히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보다 건너 투입하면 그런 길드아웃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번에는 과연 몇 프로의 실패였는지 한번 보시게요. 자꾸 이렇게 실패를 보셔야지 점점 늡니다. 이거는 심지어 뭐 83% 데미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아무튼 상당히 컸었던 피해가 컸었던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해변가가 길면 아까 그랬죠. 해변가가 좀 이렇게 넓으면은 이 폭탄병들이 생각보다 쉽게 이 미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인이 되는데 이렇게 해변가가 짧으면서 이렇게 아카데미가 있으면 일단 아카데미 건물을 먼저 부시죠. 아카마이데미를 부셨는데 갑자기 저는 대포랑 검타가 자기네들을 공격을 해. 그러면 본부들이 폭탄병들이 그 대포가 있는 쪽에 있는 벽을 뚫고 들어가는 습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놈들이 갑자기 벽을 뚫어버렸어. 구멍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직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거리가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미로를 돌면서 좀 맞아줘야 되는데 추가되는 병력들이 그냥 직타로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죠. 해변가가 없으니까. 거기에 주술사까지 들어오고, 주술사가 제가 알기로 이거 두 마리가 들어왔던, 그랬던 해가지고, 83%의 데미지를 받았던, 그런 아니었습니다. 좀 충격이 컸죠. 되게 내심 기대가 컸던 어떤 레이아웃이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난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했던 게 깔때기 배치법. 이것도 예전에 제가 아마 동영상을 해서 소개해드렸었죠. 깔때기로 이제 배치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유닛들을 배치를 할 때 투입을 할 때 이게 리아스식 현황이잖아요. 쭉 이렇게 일렬로 배치를 못하고 이게 어떤 얘가 먼저 들어가고 어떤 얘가 좀 나중에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리아스식 현황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깔때기 사이에 결국 사람들이 이제 막 투입을 유닛을 뭐 한 거기다가 한 2, 30마리를 투입을 하면은 박격포 한 방이면은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배치법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배치가 아까 것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 동그라미 반경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 술집을 때리려고 해도 어쨌든 이 건타워나 대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팔각형이던 그 펜스의 모양을 약간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그 안에다가 이 푸드헛이나 건물들 4개 건물들을 포개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했었던 그런 배치죠. 꽤 나름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 박격포가 이제 이 동그라미 모양 그대로 이 바다와 이 깔때기가 정확하게 만나는 지금 보이시죠? 도착하자마자 박격포가 발사되게끔 돼 있는 그런 이제 인공적인 자연 지형을 만들어주는 거죠. 리아스식 해안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배치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벌써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배치가 손의 데미지가 조금 더 적은 거를 나중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제 벙커까지 정확한 거리를 재서 도착하자마자 벙커한테 사정거리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치를 했었던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꽤 로지컬하죠? 이게 마치 체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모든 한 수 한 수는 모든 한 움직임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배치는 그걸로서 어떤 장이 생기고 그 에너지 장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라도 버리는 게 없이 정말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이 장식품 하나하나조차도 생각을 한 그런 어떤 체스와 같은 이놈이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자꾸 생각을 하게끔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 가죠. 그러면 결국 조급해져서 빨리 투입하다 보면 또 빨리 죽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몇 프로죠? 12%네요 꽤 괜찮죠? 아까 전에 그 해변가 짧았던 것들은 막 피해율이 막 72% 86% 막 이랬는데 깔때기 배치를 했더니 야 이거 12%입니다 꽤 괜찮죠? 자, 왜 그럼 12%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까? 이 바닷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꽤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역시 사이드로 들어오죠? 지 생각에는 이게 제일 최단거리라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은 위로로 빨리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오산이다. 저기 들어가면 바로 부비트랩. 함정 폭탄들이 터지고, 이 건물을 부셨는데, 위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다행입니다. 아까 전에는 저 팔각형 저 모서리 부분을 뚫고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이 빙 돌아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빙 돌아서 들어오면 다 죽이 돼 있어요. 피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나는 보드가 중요하다, 모양이 좀 특이했으면 좋겠다, 좀 디자인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요 배치법을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괜찮죠? 수비율 12%는 상당히 성공적인 방어를 했었던 그런 배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배치는 유니크해서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안입니다. 아마 이거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오, 야 배치 되게 특이하다, 예쁘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78%의 데미지를 제가 먹었네요. 야 이거 뭐 깔때기 레이아웃인데 78%야. 이게 되게 또 충격을 받았던 안입니다. 이거 정말 믿었던 안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배치를 개조를 해봤는데 78%가 웬 말이냐 했던 그런 안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왜 78%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얘가 생각보다 머리를 잘 썼어요. 공격하는 놈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거너트를 일단 보내서 저 분명히 저 안에 함정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저거너트를 보냅니다. 함정을 제거하자마자 폭탄병을 저 깔때기에 투입했는데 이 생각을 제가 못했던 거죠. 이게 너무 최단거리야. 깔때기랑 이 물과 벽이 너무 가까우니까 얘네들이 투입하자마자 빵꾸를 뚫고 벽에다가 빵꾸를 뚫는 순간 완전 직선거리가 뭐 거의 1cm가 되는 거죠. 원래 한 뭐 10몇 cm가 되던 게 저기가 구멍이 뚫리니까 갑자기 수십 마리가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뭐 거의 인터스텔라의 왈핑 구조죠. 이거는 거의 그냥 왈프의 어떤 블랙홀을 얘가 뚫은 거야. 거의 왈프 그 길을 뚫은 거죠. 본버가 폭탄병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완전 실수를 했었고 보강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 배치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게 이런 게 재밌어요. 방패와 칼. 내가 어떤 이런 배치법을 만들면 또 이거를 뚫는 놈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개선하고 개선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정말 재미난 배치법이 생기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처참하게, 거의 뭐 78%, 뭐 이거는 거의 뭐 완전 패배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요거 다음 버전에서는 제가 이제 저 입구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합니다.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폭탄병들이 바로 저렇게 뚫고 들어오지 않고 왈핑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저는 블랙홀도 아니고 또 돌아서가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슬로우하게 가는 어떤, 과거로 들어가야 하여튼, 아무튼 최대한 뭐 시간을 늘리는 그런 배치법을 했었던 건데, 완전 실패했던 그런 안입니다. 아유, 이제 해적회관까지 무너졌으면 이제 자존심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죠.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아유, 되게 처참한데, 이런 처참한 모습을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셔야지, 아, 저렇게 배치하면 안 되겠구나, 처절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얘가 또 주술사도 꽤잘 썼었던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꽤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고수였던, 그래도 사용구 유닛들을 되게 순서대로 배치한, 기억나시죠? 저거네트를 먼저 보내서 분명히 위로에 있는 함정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병력들을 투입하는 어떤 그런 센스가 있었던 그런 공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개조를 하냐면, 입구에다가 최대한, 업그레이드된 저 골드 스토리지를 갖다 두고, 제가 3,500이죠. 아, 4,000입니다, 4,000. HP가. 몸빵이 4,000짜리를 입구에다가 벙커 앞에다 둬서 막아주고,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된, 4,000이면은 그, 뭐냐, 뼈다귀 모형의 펜스가 3,500입니다. 근데 저게 4,000이면은, 뼈다귀 펜스를 거의 더블 펜스를 저기다가 배치했던 거랑 거의 맞먹는 그런 구조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뼈다귀로 가운데 좀 보강 좀 해주고, 뼈다귀보다 더센 골드 스토리지를 입구로 막아주고, 그 뒤에 벙커랑 그다음에 박격포를 배치하면서 또 해변가기를 조금 더 제가 좀 늘려놨죠. 해변가를 좀더 길게 늘게 늘어서 폭탄병들을 좀더 걸어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또그 보강 병력들이, 지원 병력들이 도착하는 시간을 좀 더, 조금이나 몇 초라도 더 지연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약간 수정된 그런 배치법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다 이렇게 그 장식물들은 왔는데, 장식물들을 그렇게 돌아가서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일단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기에다가 장식물을 가운데다 둠으로써 해변가가 좀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보강했었던 그런 안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업셋 배치, 그러니까 펜스에서 어느 정도 이격돼서 그 수비 건물들이 일단 그런 배치가 괜찮았다는 거. 그래서 한번 레슨 learned 다시 살펴보면 요 배치,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도 가능하면서 해변가가 길어서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팔각형을 하면서 그 펜스에서 offset, 그래서 약간 이격거리 하는 게 괜찮았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제 동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꼭좀저 subscribe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구독해 주시고, 참고로 근데 핸드폰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 버튼 눌러서 PC에서는 됩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